안녕하세요. 오복팀이에요.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왔는데 바로 미디어쇼라는 곳입니다. 여기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.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영상에 한 10번 정도 출연한 것 같아요. 공짜 출연 개인 미디어쇼에는 볼거리, 놀거리 등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. 덕분에 재밌게 놀고 왔던 것 같습니다. 길을 가다 닥터 스트레스다 아니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났습니다. 이분에게 미래를 봐달라 부탁했는데 제가 1000만 유튜버 된다고 해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이 이번에는 노래 부르면 상품 준다길래 도전했습니다. 100점 나오면 어마무시한 상품을 받아서 일단 소리만 오지게 질러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도 100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1등 상품 대신 이 아이를 받았습니다. 블랙핸드님을 보게 되었습니다. 딱 봐도 재밌어 보이길래 기다리면서 구경했습니다. 시간이 지나 조금은 후회했습니다.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손이 많이 아팠습니다. 결국엔 포기하고 게임이나 하러 왔습니다. 역시 팔 아프게 블랙핸드님 보고 있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. 역시 블랙핸드님이 제일 재밌습니다. 지금 손 들고 찍고 있어서 팔이 많이 아픕니다. 아, 그래도 어릴 때 벌을 많이 서보아서 어느 정도 버틸만 했습니다. 드디어 불 붙인다. 완전 멋졌습니다. 이번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부스에 왔습니다. 이곳은 저작권에 관련해서 다양한 곳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스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. 저작권을 알리기 위해 친근한 게임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건 세 번 안에 같은 숫자가 나오면 상품을 받는 이벤트입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착하게 살아서 이 정도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. 전부 실패했습니다. 그래도 슬러시를 줬습니다. 나이스. 이 부스에는 포토존이 있었습니다.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미디어쇼 구경을 끝냈습니다.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